치킨집에서 알바를 하며 뒤바뀌어버린 생활 패턴. 2018년 2월 12일 오후 6시 33분. 그의 휴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JJTV 구독 플리즈. 평상시 기상시간보다 3시간이나 더 자버린 그는 정신을 못 차린다. 일단 불을 켜고 다시 한번 침대에 앉아 얼굴을 비벼주며 잠이 깨길 기다려본다. 잠이 쉽게 깨지 않았는지 그는 컵을 들고 어디론가 향한다. 역시 잠 깨는 데는 고시원 주방에 있는 공짜 커피만한 게 없지. 뜨거운 음료를 잘 마시지 못하는 그는 약간의 찬물을 섞어본다. 찬물이 부족했나 보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지금의 적잖이 속. 공짜 커피와 함께 정신이 들기 시작한 그는 컴퓨터에 전원을 켜본다. 유튜브에 접속한 뒤 자신의 채널의 조회수를 확인해본다. 조회수가 뚝 떨어지고 그래프도 뚝 떨어졌다. 머리가 아프다. 이리저리 링크를 타며 유튜브를 구경하던 중 은둔형 외톨이 테스트라는 동영상을 발견한다. 외부와의 교류 없이 집 안에서만 단절되어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갑자기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다. 16개의 테스트 중 10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나는 은둔형 외톨이라는데. 아,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체험하기. 먼저 히키코모리를 체험하기 전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여러 개의 동영상을 찾아보며 히키코모리에 대해 완벽 분석한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은둔형 외톨이의 첫 번째 특징, 방이 더럽다. 고민의中に 그는 있었다. 그렇게 자신의 방을 점검해 본다. 고민의中に 그는 있었다. 아니, 이거 너무 완벽하잖아.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의 공통적인 두 번째 특징, 머리가 지저분하고 면도를 하지 않았다. 아니, 이거 너무 완벽하잖아. 아직 히키코모리가 되기 위해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 히키코모리들의 특징 세 번째, 편의점 음식을 즐겨 먹고 맥주를 먹는다. 아, 두 개만 살려고 했는데 네 개를 사면 만 원이란다.
잠깐 옷을 걸어놓는 건 히키코모리와 어울리지 않아. 오늘의 일용할 양식들을 모두 꺼내고 맥주를 딴다. 편의점에서 사온 돈코츠 라멘의 스프가 일본어네. 아, 소데스네. 아, 이거를 때려 넣었으네. 아, 고아이네. 이렇게 갖다 때려 부어 넣었으네. 뭐 이상하네. 뭐 똥색이 나오네. 똥색 소스 됐으네. 아. 다음 메뉴는 가스 오브시를 넣은 계란말이. 칼이 한 자루 들어있다. 이 음식들을 조리를 해오면 모든 과정들이 끝난다. 맥주는 아주 시원하게 500잔에 따라 먹는 치킨집 알바생이 플라스 스스. 거품이 맛있는 맥주가 진짜 맥주다. 이마카라 와타시와 히키고모리 데스카라 한국어와 샤베차 다메. 난가 손나가지. 오, 돈코츠라멘. 돈코츠라멘. 그래, 혼모노다. 가스 오브시가 하했다. 다마고 계란말이가 일본으로 보였지. 다마고 말아버린 거. これも 本物だ. 스모키 앤드 더블 바가. 오 지저스. It tastes like just America. 와우. 히키코모리들의 네 번째 특징,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도 원피스를 틀었다. 바리카니 아이타쿠 나루 소주 주나 이것도 바카리라로.
아이씨, 원피스 오랜만에 보는데 회상신이었어. 아... 당연히 안 보지. 아, 또 회상신. 이거 한 네 번째. 은둔형 외톨이 체험 1시간 경과. 그는 점점 무념 무상의 생물체가 되어간다. 히키코모리 체험 2시간째. 나는 누구인가? 이곳은 어디인가? 애꿎은 맥주만 찾는다. 히키코모리 체험 3시간 경과. 움직임의 변화 말고는 별다른 걸 담을 게 없다. 이 컨텐츠 괜히 했나 보다. 비장의 무기로 숨겨놨던 과자를 옷장에서 꺼낸다. 근데 그 지금 꺼내면 나중에 할 거 없을 텐데. 강아지가 사료를 먹듯이, 소가 여물을 먹듯이, 양이 풀을 뜯어 먹듯이, 그도 그렇게 과자를 먹는다. 천천히 하나하나 먹었을 뿐인데 벌써 사라져버렸다. 아니, 과자만 처먹지 말고 뭐라도 해라. 너는 유튜버다 임마. 같이 들을래? 히키코모리 체험 4시간째. 그는 그가 준비해온 모든 술과 음식을 소진해버렸다. 히키코모리 체험 5시간째.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잠의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했다. 밤새 개의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비좁은 고시원빵. 아... 언제 치우냐.
가뜩이나 좁은데 이렇게 더럽게 살 수는 없다. 그는 정신이 채 들기도 전에 청소를 시작한다. 아, 진짜 못났다. 좀 씻고 면도도 좀 하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Let's go. 자, 이제 깨운하게 창문을 딱 열고 환기를 딱 시키면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번 또 느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는 현실. 아, 이렇게 제가 하루 동안 짧게 히키코모리 체험을 해보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땡글땡글하고 편한 건 좋아요. 근데 그것만 좋고 아 뭐 청소도 안 하고 이리저리 막 던져놓고 막 이러니까 더러워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더러워서 아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이 좀 많이 들었고요. 맨날 이렇게 살아보려면은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좀 답답하네요. 되게 답답했어요.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저도 맨날 방 안에서 틀어박혀서 맨날 편집만 하고 작업만 하고 사실 저도 은둔형 외톨인 줄 아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가 너무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 같고 네, 저는 다시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 안에서 그냥 푹 쉬기만 하고 그런 거는 좋지만 네. 아무래도 좀 사람들도 좀 만나고 좀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은둔형 외톨이 체험, 히키코모리 체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J였습니다. 여러분